1994년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친언니를 한순간에 잃은 혜미. 엄마와 아빠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고. 언니 왜 울어? 어린 동생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아 보인다. 혼자서 슬픔을 삼키는 혜미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엄마 아빠의 별거로 독일로 가게 되었을 때도 속마음을 숨길 뿐이다. 그렇게 가게 된 독일의 지시, 엄마의 언니인 행자 이모가 계신 곳이다. 그곳에서는 파독 간호조무사로 일하게 된 여러 이모들을 만나게 된다. 이모들의 자녀인 레나와 한수라는 아이도 알게 된다. 안녕?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의 걱정을 피하고 싶어 타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레나와 한수가 비밀스러운 부탁을 해오면서 거짓정이 아닌 진짜 우정으로 거듭나기 시작한다. 한수의 엄마, 선자이모의 첫사랑인 KH를 찾는 일이다. 선자이모는 뇌종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수는 엄마에게 첫사랑을 찾아주고 싶어 했다. 레나, 한수, 혜미는 선자이모의 일기장을 읽어보며 단서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세 명이서 선자이모의 첫사랑을 찾기 위한 추리와 상상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혜미는 점점 언니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언니를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잘 지내도 되는가 하는 죄책감이 생기기도 했다. 언니, 사람의 마음엔 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결국엔 자꾸자꾸 나아지는 쪽으로 뻗어가? 점점 독일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잘 지내던 어느 날 한국의 외환위기가 닥쳐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으로 오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레나와 한수는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이어져 있으니까 넌 그곳에서 너의 역할을 하면 돼. 라고 말하며 우리 프로젝트에 한국 지부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에서도 KH를 찾는 일은 계속되었다. 시간이 흘러 기자일을 하고 있는 혜미는 대학교 동창인 우재를 만나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곤 다시금 선자이모의 일기장을 펼쳐보는데 선자이모의 첫사랑 KH는 찾을 수 있을까? 혜미의 내면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도약하는 혜미의 내면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 그 찬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도서명 눈부신 안부. 저자 백수린. 출판사 문학동네. 오랫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이제 삶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한 나는 도서관에서 걸려온 채용 합격 전화 한 통에 마음을 바꿨다. 나는 자살 계획을 일단 미뤄둔 채 소규모 도서관 보조사서로 첫 출근을 했다. 가을이 쌀쌀한 공기와 길어진 밤을 품고 들이닥치자 커뮤니티 센터 입구에서 개관 1시간 전부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가엾은 영혼들을 발견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나 하나 일할 곳이 없으니 내일 도서관에 가서 구직 신청 다시 해야겠군. 전기가 끊겼군. 내일 도서관에나 가야겠군. 심심하다. 내일 도서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했는데. 추워. 난방이 안 되니 따뜻한 도서관에 가야겠군. 내일 새로운 책을 빌려와야겠군. 백수인생, 내일은 도서관이나 가볼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수척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요금이 밀렸거나 집주인이 방치한 탓에 난방이 끊긴 근처 빈민가 공동주택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직원서를 내기 위해 매주 평일마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는 구직자들부터 매주 다양한 행사와 교실에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과 어서오세요. 책 반납이요. 다 읽은 책 더미를 안 읽은 신착 도서 더미와 교환하러 매주 수요일 똑같은 시간에 버스를 타고 오는 연금 생활자까지
도서관은 정말이지 지역사회의 맥동하는 심장이었다. 나는 제각기 다른 이유로 이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을 만나며 어린 시절 나를 매혹했던 도서관의 마법을, 절망에 빠져있던 시기에도 이곳에 구주건설을 넣게 했던 힘을 되살려 이 공간을 지키고 널리 알리겠다고 결심한다. 나는 도서관 마법이 서가 위에 놓인 것도 아니오. 책 속에 깃든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진정한 마법은 도서관이 상징하는 가치에서, 그리고 그 가치에 숨을 불어넣는 지역 공동체에서 생겨났다. 사서는 책을 정리하고 듀이 십진 분류법의 숫자를 설명하고, 듀이 십진 분류법, 1876년에 멜빌 듀이가 고안한 도서 분류 체계이다. 컴퓨터를 닫고 문서를 인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로 수렴된다. 도서관을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 나는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도서관 수호대를 결성해 뜨개질 클럽, 성인 그림 교실,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게릴라전을 방불케 하는 작전으로 이용자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도서관의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노력에 응답하듯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갔다. 우리는 용기를 얻어 도서관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고, 대망의 행사 당일 눈앞에 전혀 기대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데, 도서관이 가진 마법 같은 가치를 다시 일깨우는 책, 그리고 낭만을 넘어 현실의 사서가 마주하는 상황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알려주는 책. 버들연 성남시 구미도서관. 도서관은 책을 보기 위해서만 가는 곳이 아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서의 하루하루를 유쾌하고도 감동적으로 그려낸 에세이. 무엇이든 가능한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도서명 사서일기. 저자 엘린 모건. 출판사 문학동네. 여러분은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즐거움이 가득하신가요? 혹시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몰라 머뭇거려 본 적이 있나요? 와, 고양이다. 여기 길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길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이 소년의 시선 끝에는 길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새, 오리, 물고기들과 친한 끼꼬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끼꼬 할아버지만 졸졸 쫓아다니지요. 우연히 끼꼬 할아버지와 마주한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고양이와 친해질 방법을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가 궁금하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모든 동물이랑 다 친한가요? 누군가 친해지려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해. 소년은 고양이와 친해지고 싶지만 다가가면 피하고 도와주려던 손길에 오히려 나를 세우기도 하는 고양이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거야. 그래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저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행동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아. 소년은 고양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켜본 후에 천천히 손을 내밀어 냄새를 맡게 해주고 좋아하는 먹이를 주며 마음껏 놀아주는 단계를 천천히 시작하면서 길고양이를 이해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가까워지지요. 밥, 고양이, 새, 싫어 싫어. 우리는 간혹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향해 저 친구는 왜 그럴까?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상대방이 아닌 나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죠.
좋은 배려는 상대방이 정한 선을 존중하며 지켜주는 거예요. 먼저 거리를 두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취향이 있는지 지켜보세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사정을 알게 되고 자연스레 다른 입장도 헤아릴 수 있게 돼요. 적당한 거리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우리는 더 다정해지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더 많아질 거예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기 위한 첫 걸음. 그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가능하답니다. 다를수록 더 헤아려야 하는 마음.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다독여줄 이야기. 도서명 잊고 할아버지의 비밀. 저자 김주경, 그림 김주경. 출판사 시드북.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관심이 가는 직업을 찾으면 전력질주라도 해보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찾는 것부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노동의 현장을 엿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어떤 직업에 흥미가 생기는지, 일을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잘 사는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기 위해서지요. 앞으로 내가 진로를 결정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와 잘 맞는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는 12명의 직업인이 들려주는 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데이터 과학자, 임상심리학자, 플로리스트, 도배사, 미생물학자, 식물세밀화가, 의사, 채식요리사, 번역가, 동물트레이너, 체육교사의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인 대부분이 공통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등등 답없는 청춘 고민의 벽이었지요. 직업에서 나오는 작은 고민부터 미래에 마주할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섞여 있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부딪히는 힘겨움을 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앞을 가로막는 한계나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을 떠올리죠. 도배사 배윤슬 작가는 책 속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집이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벽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고 외부로부터 나만의 공간을 아늑하게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가 세워가는 벽이 되고 삶의 형태가 됩니다. 또 여러 영역을 구분짓기도 하고 나만의 영역을 견고하게 해주기도 하지요. 그런 인생의 벽들이 만나 끊임없이 새로운 모서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정석이나 정답은 아닙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여러 직업인은 해당 직업의 준비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업을 갖기까지 품었던 고민과 현재의 직업 자긍심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직 진로에 관해 결정하지 못했거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진로를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훗날 미래의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좋아하는 것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너에게 도서명 내일은 내일이 가까워질 거야. 저자 김시원, 노지향, 문성실, 박혜연, 배윤슬 외 7명. 출판사 휴머니스트. 2018년 독일 교사협회 모임의 대표 강연자 옌스 바이드너 교수 인터뷰. 지적인 낙관주의자는 세상을 온통 장밋빛으로만 보는 미국식 낙관주의자와 다르다. Ich werde ja zum Optimismus referieren. Wir haben dazu Forschung gemacht. Und jetzt können Sie natürlich referieren und bringen einen knochentrockenen Wissenschaftsvortrag, der super seriös ist und dem
intellektuellen Publikum, das ja zu ihm kommt, entspricht. Ich mache das anders. Ich mache Storytelling. Ich erzähle Geschichten, wie Leute erfolgreich mit einer optimistischen Einstellung innovative Projekte umgesetzt haben. Im schulischen Bereich, im Bildungsbereich. Übrigens auch, wie Optimismus ihr Berufs- und Privatleben total verschönern kann. Optimisten sind nämlich Leute, die so an sich selber glauben, die von sich selbst überzeugt sind. Es gibt dazu einen Begriff, Above Average Effekt. Also übersetzt, man hält sich für toller, als man ist. Das klingt ja eigentlich ein bisschen narzisstisch gestört, aber das hat unglaublich gute empirische Effekte, weil man besser drauf ist, gesünder ist, auch an Projekte glaubt, die scheitern könnten. Man traut sie sich zu. Also diese sich schöner sehen, als man ist, ist nicht realistisch, aber im Ergebnis 100-mal besser als eine realistisch-pessimistische Sicht. Und ich bin der Mann, der diesen Optimismus dann zu Ihnen trägt. 낙관주의자라고 다 같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다. 도서명 지적인 낙관주의자. 저자 옌스 바이드노. 출판사 다산북스. 돈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돈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법칙만 알면 됩니다. 제가 숨은 비밀을 전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So my name is Rob Moore and I'm a 9-times best-selling author and one of those books is Money. Now I want to give you 4 really good reasons why I think this can change your life. Reason number 1 is it's being launched on Thursday the 19th of October on paperback and the Audible version has already become a global bestseller. Reason number 2 is I think Money is a game you can win, but you probably don't know the rules. You're probably being lied to by the government, the capitalist system, the people who are controlling all the wealth. And this, I think, will give you a balanced reality that you as an individual can make, manage and master more money. Reason number 3 is success leaves clues and you can own and model the traits of the greats. So I've studied billionaires, philanthropists,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many of my mentors who are millionaires and billionaires, and I've reverse engineered the process they went through from most of the time they had no money to vast wealth. And then reason number 4 is we have between this paperback and the Audible version over 800 reviews. So it's clearly helping a lot of people already and it can help you too. So let me remind you, go to Amazon on or before Thursday the 19th of October, the launch date of Money, and grab your copy. 당신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도서명 머니. 저자 롬 무어. 출판사 다산북스. 간호사가 꿈이었냐고요? 천만에요. 원하는 학과에 못 갔거든요. 나는 출근이 무서워요. 일이 능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저번에도 알려줬던 거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선배 간호사는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내가 일을 못해서 그러나? 오늘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간호사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는 직업이다. 그보다 욕을 더 많이 듣는 것도 간호사. 내가 간호사가 된 게 정말 잘한 일인 걸까? 당신은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은가요? 신규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하는 신규 간호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간호사를 꿈꾼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가이드북. 행동 하나, 말 한마디 조심스럽던 신규 간호사가 제 몫을 하기까지. 도서명 신규 간호사 안내서. 저자 노은지. 출판사 포널스 출판사. 쌍둥이 판다와 친구들.
니시지마 미에코 글, 하세가와 유지 그림, 김숙 옮김, 북뱅크. 양, 쭉 너에게 안겨있고 싶어. 곰, 닮았어도 달라. 다르지만 닮았어. 너와 나. 기린, 쭉 길게 늘어난 목.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사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점 하나쯤은 있지. 카멜레온, 몸 색깔이 자꾸 변하는 건 매력적이지만 마음은 자꾸 변하면 신뢰할 수 없게 되지. 달팽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내일은 반드시 오니까.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책, 쌍둥이 판다 시리즈 두 번째, 쌍둥이 판다와 친구들이 나왔다. 쌍둥이 판다의 선물, 쌍둥이 판다 3도 기대해주세요. 도서명 쌍둥이 판다와 친구들. 저자 니시지마 미에코, 그림 하세가와 유지, 출판사 북뱅크.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읽어서 좋았고 어린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동시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시를 읽고 쓰는 어여쁜 어린이 여러분에게 가슴 가득 축복을 보냅니다. 꽃다발을 드립니다. 예쁜 세상을 사세요. 나태주 시인. 헤르만 헤세, 에밀리 디킨슨, 괴테, 루신, 고바야시 이사,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나태주. 세계 여러 나라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들을 소리내어 읽으며 따라 써보아요. 둘로 접은 사랑의 편지가 꽃의 주소를 찾고 있다. 질른 아래 나비.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루신의 희망.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태주의 시 중에서. 3월 에밀리 디킨슨, 민들레 마리온틱. 상쾌한 여행 아이엔도르프, 흰 구름 헤르만 헤세. 도서명 지구는 하나의 꽃병, 나태주의 세계 동시 따라 쓰기. 저자 나태주, 그림 윤문영, 출판사 한솔수부. 함께 소개합니다. 도서명 너처럼 예쁜 동시, 나태주 동시 따라 쓰기. 도서명 마음에 꽂고 김용택이 사랑한 동시 따라 쓰기. 출판사 그랑아리, 할매의 탄생. 담배. 아이고, 담배 많이 푼다. 한 달에 한 보루도 사준다 아들이. 우롱니 큰언니, 곽판이 할머니. 시어머님은 오래 살다 96세 돌아가셨어요. 그래 뭐 참 자기 몸만 강하게 하고. 우롱니 대촌댁, 조순이 할머니. 집에 자꾸 이 혼자 있으니까 뭐 집도 조져야 되고 뭐 자꾸 회사에 허리가 자꾸 꼬르진다. 우롱니 갓골댁, 이태경 할머니. 42년생이니까 78이네 그지? 우롱니 안동댁, 유옥란 할머니. 산골짜기 할매들의 분투하는 인생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아버지가 선골 와가지고 내가 시집 오했기네. 식구는 12시 보고 먹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사상 오고 나이가 뒤에 허무 들이기는 그 집에 뭐 식구는 많고 인심은 좋은데 이웃이 없다. 우리 시어머니 통이 커지니 내가 너무 어디에 인심이 좋다까지. 웃으시고 못 알아듣는다. 응. 그런데 좀 돈이 있는 모양이라 팔아가지고 하나도 써놔두고. 할머니가 그러면 지금 나 가격도 알아요. 저는 돈 됐는데 그래 이건 이제 내가 팔아풀라 간다. 팔아가지고 지 아파트 하나 사는데 못해 좀 모르겠어. 그래도 나도 나이도 많고 뭐네. 농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도 농장에서 돈도 되는 것도 없고 골짜기 사람만 골병들어. 아유 어새 세월 좋지. 그때 그런데 할매 밑에 와 그래 공부를 안 했는 할매가 지문 다시 아예 학자라. 그 걸어 모였다가 비건 얼마나 짜는도 몰라. 들어가세요. 네. 이때부터 키가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자. 하나 둘 셋 웃고 하나 둘 하나 웃으세요 하나 둘 김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랑아리에서 할매의 탄생이 출간되었습니다 도서명 할매의 탄생 저자 최연숙 출판사 그랑아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좋아하나요? 어릴 때부터 난 우리 동네가 좋았어요. 카메라가 생긴 후론 매일 사진으로 남겼죠. 낮에도 밤에도 흐린 날도 맑은 날도 모든 날들이 아름다웠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어느새 나는 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일.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사랑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지금 사는 곳을 사랑하고 있나요? 매일매일은 다 다르지만 모든 날들이 아름답습니다. 도서명, 우리의 모든 날들. 저자, 로맹 베르나르. 출판사, 모레알, 키다리. 환경의 변화로 갯벌이 점점 사라지자 흰무늬 갯벌과 회색무늬 갯벌의 오랜 평화는 깨지고 급기야 회색무늬 갯벌은 전쟁을 선포한다. 흰무늬 갯벌은 전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꽃게 3단계를 발령하고 정찰병을 보내는데 타다다 타다다 방계 부관 정찰 나간 객강구 소식은 아직인가? 네, 아직입니다. 저기 객강구가 옵니다. 객강구가 가져온 소식은 모두를 긴장시키는데 50분 뒤면 도착한다고? 이제 시작이군. 빨리 여왕님을 만나야겠다. 짱둥어 여왕과 대신들은 후다닥 자리를 떠났고 모든 책임은 7개 대장군에게 맡겨졌습니다. 네, 반드시! 이 갯벌을 지켜내리라! 필승! 말동 별동대 300, 전원 집결 완료! 오! 말동계 장군!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았소! 보둥 장군! 적들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도록 더욱더 꼬불꼬불하게 그려주시오!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갯지렁이 장군! 구멍은 모두 몇 개요? 에?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대장군, 보십시오!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었죠. 훌륭합니다. 북쪽 푸른새 술한 개 장군만 믿겠소. 타다다 타다다 저희 속 돌격대가 이번 전쟁에서 선두에 서겠습니다. 캬, 내 마음에 쏙 두오. 꼬막 장군, 적들이 지나가면 닥치는 대로 꽉 물어주시오. 이건 제 발이에요. 개소갱, 어디 있어? 개소갱 장군. 네. 우릴 당할 자 그 누구냐? 흰무늬 갯벌의 운명은 농계 결산의 집게발에 달렸어. 마도요다. 모두 조심해. 용기 넘치던 군사들은 일제히 몸을 숨기고
봤나? 아니, 이건... 늦은 건 아니겠죠? 낙치! 전투태세! 전투 준비! 모두 전투태세를 갖추어라! 흰문의 갯벌을 지켜내자! 와! 얍! 얍! 와! 돌격! 앞으로! 과연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도서명 갯벌 전쟁. 저자 장선한. 출판사 모레알 키다리. 숲속 사진관의 온편지. 글 그림 이시원. 어느 날 숲속 사진관의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이 편지 좀 보세요. 가족 사진을 갖고 싶어요. 가족 사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숲속 사진관. 혹시 이 편지를 보내셨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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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사랑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준 모든 일을 응원하는 그림책. 따뜻한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숲속 사진관의 두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도서명 숲속 사진관의 온편지. 글 그림 이시원. 출판사 고래뱃속. 복서 하산 무사비. 글 그림 이승민 옮김. 그는 복서예요. 주먹으로 치고 또 쳐요.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준 하트 모양이 새겨진 장갑을 끼고 말이죠. 들판을 치고 구름을 치고 나무를 치고 바위를 쳐요.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환호를 보내요. 그는 마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주먹으로 치고 또 쳐요. 깨고 찍고 허물고 부수고 조각내고 떨어뜨리고 뭉개고 날려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무수히 사용해서 해진 장갑을 가만히 바라보아요. 그리고 생각에 잠겨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 주먹으로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까? 아버지가 나에게 준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란 일러스트 작가 하산 무사비가 전하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 2019년 브라티슬라바 그림책 비엔날레 그랑프리 대상 수상작. 2018년 더 화이트 레이븐즈 선정도서. 도서명 복서. 저자 하산 무사비. 출판사 고래뱃속. 너도 가끔 그렇지. 이재경 글 그림. 난 가끔 스노글로브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눈 속을 헤엄쳐볼까? 무더운 날에 가죽 자켓을 입는 거야. 때로는 털 고르는 원숭이가 되어보는 거야. 그러다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 도서명 너도 가끔 그렇지? 이재경 글 그림. 출판사 고래뱃속. 너도 가끔 그렇지?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눈 속을 헤엄쳐볼까? 아니면 무더운 날에 가죽 재킷을 입는 거야. 맑은 날은 우산을 쓰고 누가 뭐래도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때로는 털 고르는 원숭이가 되어보고
때로는 꿈쩍 않고 잠만 자는 미미가 되고도 싶어. 하지만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는 않아. 그래도 난 해보고 싶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 속이라도, 책에서 알려주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도, 누군가의 꼬임에 빠져 위험한 순간이 오더라도 한번 가보는 거야. 참 나와 다른 종은 각자의 별로 보내버리고, 너도 가끔 그렇지. 이재경 글 그림. 사랑해요 A2G 오빠들. A2G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팬질은 기본이다. 나는 아이돌을 따라다니는 매니저, 아님 빠순이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어디 갔다 왔어? 방과 후 수업은? 김선생과외는? 대체 왜 그래? 지금 나에겐 너의 공부가 중요해. 한봄신의 엄마 김정선 씨. 지금 나에겐 A2G 오빠들이 중요해. 초등 6학년 한봄신의.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엄마의 비밀. 봄시신애야, 오늘 밤 엄마랑 어디 갔었어? 말 마라, 나 경찰서 왔다. 헐, 뭐라고? 그거보다 더 깜짝 놀랄 뉴스가 있는데. 깜짝 놀랄 뉴스가 뭔데? 나는 오늘 밤 처음으로 엄마랑 말이 통할 것 같아. 사춘기를 보내는 너에게, 사춘기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고래뱃속 창작동화 첫 번째. 도서명 봄신에는 경찰서를 접수했어. 저자 박윤우. 그림 이경구. 출판사 고래뱃속.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